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.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. 동장군의 기세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의 한복판. 잘 가꾸어진 인공호수와 많은 나무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곳. 오늘의 숲 청송대 둘레길로 떠나봅니다. 추운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네. 다르게 말하면요, 겨울만에 느낄 수 있는 겨울 숲의 매력 또한 깊어가고 있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오늘 만날 숲 어떤 숲인가요? 포항시 남구에 있는 지곡동의 이 숲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곡숲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이곳은 정말 사계절 모든 계절에 포항 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거든요. 하지만 이런 겨울에도 도심과 있지만 또 산책하기가 좋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숲입니다.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게 부담 없이 걸을 만한 곳이 바로 이 숲이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오래됐을까요, 이 숲은? 한 60년 정도 됐죠. 물론 그전에는 산으로 존재하다가 이렇게 이제 숲으로 가꾸어지면서 그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최근에 또 개발도 되고 하면서 정말 숲으로의 면모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.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포항의 발전상을 그대로 옆에서 지켜봐왔던 그렇게 보실 수도 그 있죠. 그 숲. 맞습니다. 시작부터 기대가 됩니다. 예, 좋습니다. 네. 걷기 편한 나무 데크길과 흙길로 구성된 청송대 둘레길은 1.5km 정도 되는데요. 대나무와 편백나무 등 약 40종의 다양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둘레길은 사실 걸으러 많이 오는데 그렇죠. 좀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무 데크가 시작부터 쭉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게 원시림이라고 한다면 네네. 원시림 앞을 사는 사실 거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편리한 길이 있으니까 그냥 숲 둘레가 아니라 숲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느낌. 아, 정답인 것 그렇죠, 그렇죠. 예, 좋아요 여기가. 청송대 둘레길을 한 바퀴 걷는 데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. 아침 운동이나 저녁 산책 또는 점심 시간에 잠시 걷기에도 딱 좋은 코스입니다. 언덕길은 이렇게 친절하게 나무 데크로 올라오고 예. 이제 둘레길 쪽으로 술 돌아가면 산길은 좀 편안하게 평지로 걷게 잘 해놨어요. 그렇죠. 네. 이 산길이 이제 워낙에는 터줏대감이죠. 원래 이렇게 산길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. 이걸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숲 속으로 난 길이 데크길로 만들어졌는데 네. 사실 이 길만 하더라도 워낙에는 산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숲길이 된 거죠. 겨울 숲이다 보니까 좀 앙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아직 빛깔들과 색깔들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나무 맞습니다.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나무가 네. 심어져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산에 있던 나무들과 그리고 숲으로 가꾸면서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길을 다 걷는데요. 멋진 나무들도 나무지만 예. 지금 저희 양쪽으로 예. 다 뻗어있는 예.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요? 손가락 8개. 아. 뭐 사람은 아니지만 네? 달마타에서 이제 팔손이라고 하는데요. 팔손? 팔손. 네? 그렇죠. 예, 그래서 팔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. 네. 하지만 한여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. 어째 그러네요. 네. 결코 죽은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추워지면 결국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. 그 뿌리로 이 잎에 있는 수분마저 다 내려 보내는 거죠. 아... 식물은 본능적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. 지혜로운 나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흙길의 포근함을 발로 느끼며 걷는 길. 도심에서 이렇게 근사한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큰 즐거움인데요. 특히 청송대 둘레길은 힐링의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둘레길 중간에 어째 좀 이색적인 근데 지금 좀 막혀 있는 듯한 건물이 하나 보여요. 그렇죠. 이 녀석은 어떤 거예요? 이게 이제 전망대. 전망대요? 비록 2층 건물이지만 네? 전망대였고 사실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지곡숲은 네? 또 포항 제철 역사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실제로 이 전망대는 이 포항 제철이 건립될 당시에 이곳에서 저 멀리 남구의 그 공장이 어떤 지적 사항 지어지는 상황을
볼 수 있었던 위치라고 합니다. 그러면 시민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향수도 분명히 느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 어떤 건강 목적이나 네.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숲을 걷지만 이런 건물 하나가 어떤 이런 숲의 역사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떤 자연성과 그리고 역사성. 그래서 네. 이런 숲이 또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. 지금은 조금 문이 닫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이 열린다면 이곳에 올라가서 또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는 뭐 이게 이제 포항의 하나의 문화 유적이 또 되는 거고요. 그런 유적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포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고 있는 청송대 둘레길을 벗어나 길 하나를 건너면 호수공원을 만나게 되는데요. 가족 소풍 장소로 사랑하는 이곳은 겨울엔 또 겨울만의 고즈넉한 정취로 우리를 반겨줍니다. 정말 부담 없었던 것 같아요. 둘레길을 한 바퀴 걷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맞습니다.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잠시 또 걷고 나면은 이렇게 호수와 또 연결되는 공원을 많은 그렇죠. 시민분들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. 여기도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정말 어떤 자연미와 인공미 그리고 아까 역사성 네.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죠. 지금 이제 겨울이어서 네. 그래도 뭐 조금 사람이 없진 않지만 특히나 봄 되면 이곳은 또 벚꽃으로도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사계절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 찾는 곳입니다. 벚꽃 터널이라고 부를 만큼의 그렇죠. 벚꽃길이 인근에 지척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같이 세트로 보면은 예. 아, 봄이 벌써 기대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. 결국 네. 겨울은 봄을 잉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겨울과 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하지만 겨울, 이 둘레길이 주는 이 겨울의 매력 또한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겨울이 가기 전에 이 매력도 여러분들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역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그렇죠. 다음도 기대해도 되겠죠? 좋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편안한 운동화 챙겨 신고 느긋하게 걷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에도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곳. 잠깐의 쉼표가 필요할 땐 청송대 둘레길을 걸어보세요.